Times. 네, 진짜 오랜만에 제가 아이바네즈를 쳐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버즈비TV의 고품격 악기 버라이어티 기어타임즈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네, 선생님과 같이 아이바네즈의 이런 좀 강력한 스타일의 모델들, 특히 네. RG 모델들을 리뷰하는 거는 정말 오랜만이에요. 대부분 뭐 은총 씨가 있거나 교영 씨가 있거나 뭐 이렇게 게스트와 함께하는 경우가 많은데, 오늘은 특이하게 선생님과 함께 같이 GRG140을 리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왜냐면 이 GRG가 또 되게 오랜만이기도 하고, 오늘은 조금 입문자 스타일의 네. 그런 기타들이기 때문에 선생님이 시연을 해주시면은 네. 또 그런 입문자 분들이 이제 저 기타 다양하게 사용할 수 있겠다 느끼시기도 네. 좋을 것 같아서 GRG 349,000원짜리 GRG 140 모델과 다음 시간에 SA260FM 529,000원짜리 아주 엔트리로 좋은 모델 두 가지를 준비를 해봤습니다. 이 GRG는요 지오 시리즈예요. 예전에 네, 저희가 2016년도에 되게 많이 했었던 지오 시리즈인데, 우리가 이 지오 시리즈의 가장 큰 특징으로는 역시 저렴한 가격이죠. 가격. 그래서 지오려마다. 지오려마다. 그래서 지오 시리즈라고 우리가 농담처럼 얘기를 했었는데 그 GRG도 저렴한 RG라고 생각하시면은 잊어버리실 일이 없고요. 네. RGR이라고 뒤에 R이 붙는 애들이 있어요. 얘는 리버스 애들을 얘기합니다. GRGR이 있어요. 네. 그거는 이제 지오 시리즈 RG의 리버스 애들. 네. GRGR까지 저희가 예전에 많이 했었는데 오늘은 GRG 140 모델이고요. 예전에 했었던 150 모델이 벌써 2016년이더라고요. 7년 전입니다. 너무 시간이 빨리 가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2023년이잖아요. 그러니까 2020년까지는 어쨌든 인지가 되니까 대충 한 2016년이다 그러면 한 4년 전인 것 같은데 네. 거기다 자꾸 30 붙이니까 너무 시간이 멀어요, 진짜. 우와, 나는 한 지금이 한 2019년 같고요. 느낌이 그렇죠. 네, 17년이라고 하면 재작년. 재작년 이런 느낌. 네. 아, 17년이면은 이제는 7, 8, 9, 10, 1, 2, 3이니까 횟수로는 7년 네. 전이고 만으로 6년이 다 돼가는 거죠. 2017년이 정말 시간이 많이 갔어요. 2016년도에 저희가 5월에 했으니까 딱 진짜 만으로 6년이 돼가는 그런 만으로 7년이구나 만으로 7년이 돼가는 새로 오랜만에 보게 된 지오 시리즈입니다. 선생님이 그때 새로 나온 지오 시리즈 이렇게 한 줄 평을 주셨으니까 그때 당시에는 그게 익숙하지가 않았을 때였죠. 그리고 교영 씨는 이제 아이바네즈 장점의 수혜자라고 이렇게 네. 주셨고요. 그때 당시에는 우리가 이 불켜갖고 네, 점수 주던 때였는데 최첨단 뭐 887 뭐 이렇게 나왔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이제 그게 뭐였냐면은 아이바네즈의 그 브랜드의 최고의 장점이다 단점으로 저희가 얘기를 했었던 게 장점. 퀄리티 컨트롤이 되게 촘촘하게 아주 예. 저가형부터 높은 데까지 다 돼 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저가형으로 갈수록 수혜를 많이 받는 이유가 그렇죠. 뭐냐면은 어차피 아이바네즈를 잘 모르는 사람들 보면 다 똑같이 생겼거든요. 예. 아이바네즈는 500만 원짜리나 30만 원짜리나 비슷하게 생겼어요. 알지만 갖고 보면. 이거 스티우바이랑 비슷하게 생겼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기타를 치는 사람이 아니면 뭐가 다른지 모릅니다. 근데 그게 이제 최대 단점이 되는 거죠. 예. 왜냐하면 이제 그 고사양을 구입하는 사람들한테 보람이 점점 없어진다. 그래서 우리가 아니 이거 이럴 거면은 이걸 아이바네즈를 똑같이 이렇게 하지 말고 뭐 딴 걸 써라. 스털링 바이 뮤직맨이나 뭐 저기 스콰이어 바이 팬더처럼 네. 여기도 뭐 지오 바이 아이바네즈 뭐 이런 식으로 따로 아이바네즈 좀 작게 빼야 되는 거 아니냐 우리가 이런 얘기까지 했을 정도로 그래서 아이바네즈의 그런 매력과 장점을 가장 수혜를 받은 종목이라고 봐도 과언이 그렇죠. 아닌 게 바로 지오 종목이죠. 네. 이 보시면 이 뒤쪽에 보면은 우리는 보이지만 우리 이제 보면은 아 이게 나무가 좀 많이 든 곳손 넓은 네. 등 곳손에다가 여기 뭐 당연히 볼루트도 없고 네. 뭐 보강목도 없고 네. 뭐 그냥 기본만 갖다 했구나라는 걸 우리는 보지만 사실 실제로 입문자들이나 이런 경우에는 아예 모르거든요. 아예 그래서 가성비 쪽에서는 정말로 되게 획기적으로 비싼 모델의 기분을 낼 수 있는 GO 모델입니다. 스펙 살펴보겠습니다. 네. 339,000원 아주 놀라운 가격을 가지고 있고요. 메이드 인 차이나 모델 네. 전장은 98cm 무게는 2.91kg 두께는 44+2mm입니다. 네. 아주 가벼워요. 네. 12프레트 뚫레는 77로 가벼운 거에 비해서는 조금 손맛이 네. 있는 편입니다. 네. 네. 바디에는 포플라가 적용이 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 색상은 썬버스트와 화이트 두 가지로 네. 지금은 블랙나이트 색상이 없어졌어요. 지금은 요거랑 썬버스트와 화이트의 포플라만 선택할 수 있습니다. 아하, 좋네요. 네, 넥은 메이플 사용이 되어 있고요. 너트는 43mm 너비입니다. 그리고 지판은 특이하게 퍼플허트가 사용이 되어 있어요. 자신목입니다. 바운드 퍼플허트에 화이트 닷 인레이 들어가 있고요. 지판 공열 반지름은 400mm, 스케일 길이는 648mm입니다. 프렛은 24 점버 프렛 사용하고 있고요. 넥과 미들에 각각 인피니티 RS 네, 싱글 코일 픽업이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브릿지에는 인피니티 R 브릿지 험버커고요.
원볼륨 원톤 5의 피가 셀렉터의 브릿지는 T102 트레몰로 브릿지가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네.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그 셀렉팅 그대로입니다. 네. 그냥 브릿지에서부터 험버커고요. 네. 그 다음에 2단 놓게 되면은 이너사이드의 미들이고요. 네. 3단은 미들 하나, 4단은 미들과 넥, 5단은 넥입니다. 사운드 들어볼게요. 팬더 앰프고요. 괜찮네요. 참 좋으시겠네요. 네. 튼튼해요. 입문자 좋겠다. 야, 입문자 좋겠다 진짜. 마샬인데 지금 상당히 줄였는데도 파워가 좋아가지고 네. 살짝 찌그러지네요. 오우. 진짜 좋으시겠네 입문자들. 듀얼리스트고요. 재밌다. 락킹하고 야 입문자 난리 났다. 야 멋있다. 입문자 난리 났다. 난리 났어. 입문자 잔치 열렸네 아주 그냥. 예, 2단 놓고 공간계 좀 넣어가지고 참 난리 났어 난리 났어 진짜. 난리났는데? 좋겠다. 좋겠다. 진짜. 자 이번 뭐 우리 클래식 데이라 두 명밖에 없기 때문에. 아 그렇게. 둘이서 하면 클래식 버즈비야. 클래식 데이라 마샬 게인을 우리 인우. 아 네 알겠습니다. 이 작곡가 박인우의 멋진 연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풀 볼륨 풀 게인 때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난리 났다 이 문자. 난리 났다 이 문자. 그냥 마샬 게인이 요 정도. 네. 지금 저희가 마샬 게인으로 처음에 듣다가 약간 꺼끌해서 RC 부스터 살짝 넣어 살짝 넣었고 색깔 듀얼리스트 한쪽만 네. 넣었어요. 그렇습니다. 이렇게 마샬 게인까지 잘 들어봤고요. 야. 반주 붙여서 한번 들어볼게요. 그렇게 반주는 E마이너. 난리났다 난리났다 오늘 한줄평이 그냥 나왔네. 아 좋다. 아니 뭐 사실 그런 건 있어요. 그러니까 아이바네즈의 우리가 그 고가 모델들을 워낙 많이 치다 보니까 이게 얼마만큼 그냥 기본기에 충실한 모델인지 그렇죠. 사운드가 어느 정도 러프한지는 저희는 알고 있지만 이게 입문자 여러분들께 추천을 드리기에는 정말 손색이 없는 사운드의 사운드 구성에다가 여러 가지 기능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정말 강추할 만한 그런 기타가 아닌가. 그리고 이게 7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음에도 불구하고 가격을 이 정도 선에서 커트를 해줬다는 게 요즘 같은 세상에서 정말 가장 감사한 네. 일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기타 가격이 천정부지로 치솟고 있는 이때 34만 9천 원이요. 땡큐입니다. 거의 그냥 펜도 좀 좋은 거 네. 아메리칸 뭐 울트라 같은 거 10대 살 수 있어요. 이걸로 10대 살 수 있는 거 한 대로 그렇죠. 이거 10대 살 수 있죠. 380만 원 정도 하니까 그렇습니다. 제가 무려 지금으로부터 24년 전 25년 전인가? 네. 하여튼 그쯤 제가 첫 기타를 살 때 네. 그때도 제가 콜트걸 30만 원을 주고 샀어요. 커스텀샵을 샀네요? 아, 커스텀샵을 샀네. 그때 짜장면 2천 원 할 때인데 오, 야. 근데 그때 이걸 그렇게 맞추지? 그쵸. 근데 아무리 이거를... 이렇게 싸게 했다 그래도 야 참... 이게 34만 9천 원에 나왔습니다. 자, 야, 어쨌든 가성비가 너무 좋은 초심자에게 추천할 만한 아주 좋은 모델이 나와서 네. 반갑네요. 선생님부터 한 줄 평 드리겠습니다. 출산율이 높아지길 기대해봅니다. 이렇게 아니 그 저 초 그 초보자 기타도 있잖아요. 그 입문용 기타가 다 그런 건 아니겠습니다만 손을 다치게 하는 놈들이 있어요. 이게 조악하게 만들어져 가지고 막 애기들 손 비고 뭐 이런 기타가 있는데 이거 전혀 그렇지 않으니까 안전하게 애기들도 딱 쓸 수 있게 딱 애기들도 쓸 수 있다. 애기들한테 바로 RG를 네. 준다고요. 알겠습니다. 네. 네 저는 아까 우리가 계속 외쳤던 거 한 줄평 그대로 드리겠습니다. 네. 입문자 난리났다. 난리났다. 난리났어요. 네. 자 그럼 스쿼드 한번 해볼게요. 아 그렇게요. 이거 처음이죠? 네. 네, 스쿼드 발표하겠습니다. 선생님 사운드 22, 예. 가성비 20. 예. 그쵸, 사실 이거보다 더 싸게 뭘 이런 걸 만들 없을... 수가 없어요. 네. 편의성 15, 디자인 16, 총점 73점이고요. 저도 똑같습니다. 사운드 22, 가성비 20. 편의성 16, 디자인 15에서 총점은 73, 평균 73입니다. 편의성과 디자인에서만 15, 16, 16, 15 저렇게 조금 다르고요. 사운드와 가성비가 거의 같은 네, 점수가 동절, 나왔어요. 동절. 22, 20. 좋습니다. 이렇게 GRG140 모델 오늘 이 저렴한 가격에도 불구하고 70점을 넘는 엄청난 포텐을 보여줬고요. 사실 100만원 언더의 기타들은 이 사운드 점수에 아무래도 한계가 조금 어느 정도 있기 때문에 이게 저희가 항상 비교 대상이 그 고가의 모델들이잖아요. 그러니까 네. 얘네들이 거기에다 비교를 해보면은 진짜 웬만하면 100만원 언더에서 30점 이상 나오기가 정말 어렵습니다. 거의 불가능에 네. 가까워요.
근데 지금 GRG 같은 경우에는 가성비에서 말도 안 되는 점수 만점을 받으면서 73회 랭크가 되었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아이바네즈 SA260FM이 준비가 되어 있는데요. 또 SA 모델도 굉장히 여러분들 시작을 하실 때 치기가 되게 좋은 게 저게 좀 더 인체 공학적이고 네, 좀 안 아파요. 연주감이 더 착용감이 더 편해요. 네. 그래서 S로 시작하시는 분들 되게 많은데 SA260 529,000원 약간 위에 엔트리 네. 다음 시간에 마저 가지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유튜브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기어타임스! 이야...